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택 2022 MBC 개표 방송 전북에서 이어갑니다. 김아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모지안입니다. 네, 오늘 진행된 제8회 지방선거 전북에서만 74만 5,584명이 투표하셨다고 합니다. 네, 현명한 유권자들의 선택은 어디로 향했을지 잠시 후에 윤곽이 드러나겠죠. 선택 2022 전주 MBC 개표 방송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바로 이 시각 격전지 현장 먼저 만나볼 텐데요. 저희가 또 첨단 중계 시스템 이용을 해서 한번 격전지 현장 연결해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선거사무소마다 사람들이 네, 많이 모여 있네요. 네. 자, 정읍도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정읍입니다. 네, 먼저 무소속 김민영 후보 먼저 한번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리시나요? 안녕하십니까, 후보님.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후보자께서 당선되신다면 앞으로 어떻게 좀 지금 후보자께서 다른 네, 언론사 인터뷰를 하고 계시는 중인 것 같은데요. 들리는. 네, 네, 자 그러면은 어떻게 지금 준비되어 있는 이학수 후보 먼저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이학수 후보님. 네, 안녕하세요. 이학수입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개표 초반인데요. 판세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직 개표는 시작 안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번도 진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네, 네, 정말 초박빙의 선거였던 만큼 또 선거 과정 느끼신 소회도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네, 소감도. 네. 뭐 초박빙이라고 언론에서는 하지만 네, 실질적으로 빌드에서 선거운동을 해보면 꼭 박빙이라고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네, 투표는 아직 열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네, 결과 어떻게 나왔나요? 네. 최종 결과 어떻게 혹시 예상하고 계시나요? 저는 제가 승리할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더불어민주당 이학수 후보님과의 인터뷰는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무소속 김민영 후보님 연결이 되어 있을까요? 네, 연결해 볼까요? 네, 후보님 들리실까요? 예, 김민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이학수 후보에게도 비슷한 질문 드렸는데요. 판세나 승부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예, 저는 시민 후보로서 무소속이었지만 시민들과 함께하면서 수업도 많이 남겼고 그리고 공무원에서 많이 있었으니까 시민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뜻이 제대로 반영된다면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선거 과정에서 이렇게 민심을 좀 느끼셨을 것 같아요. 왔다 갔다 이제 선거 운동도 하시면서 직접 좀 많이들 이제 많은 분들과 이야기 나눠봤을 텐데 그걸 하면서 함께 느끼셨던 소회도 좀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아무래도 무소속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하고 경제적인 부분도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시민들에서도 만들어주고 또 자원봉사를 통해서 오히려 새로운 선거 문화를 만드는 것 같아서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여기서 그럼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영 후보님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정읍 한번 가봤고요. 이어서 순창입니다. 네, 순창으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최기환 후보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최기환 후보님. 네,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후보님. 선거 과정에서 아무래도 이 치열했던 격전지다 보니까 많이 힘드셨을 것 같기도 한데요. 선거 과정 소회 한번 밝혀주시죠. 제가 이제 정치를 시민이다 보니까 이제 어려움도 많이 있었고 준비하는 과정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만큼 시간이 가면서 민심이 저한테 많이 얻는 것을 느꼈습니다. 네, 이제 개표 초반인데요. 현재 심정은 좀 어떠십니까? 네, 개표 초반인데요. 현재 후보님 네, 심정 어떠십니까? 예, 네, 초조한데요. 네, 그런데 지금 숙창에 어떤 경제사회이랄지 인구 늘리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인권자가 어떻게 받아줄까? 아마 그런 속에서 저에게 많은 마음을 줘서 초박빙 속에서 앞서갈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쨌든 간 우리 호남지방은 더불어민주당은 민심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것들이 초박빙 속에서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 바람이 막판에 불 거라고 예상하고 계시는군요. 네,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곧바로 이어서 무소속 최영일 후보 선거사무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영일 후보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거 과정에서 아무래도 치열한 격전지다 보니까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예,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 이번 순차에 선거를 열망하는 참 감사합니다. 즐겁게 입었습니다. 네, 오디오 상태가 좀 좋지 않아서요. 후보님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번 선거는 민주당과는 안았다라고 생각하고 수차국의 멸망을 바라는 게 축구 분위기를 선거 잘 치렀습니다. 네, 네. 아, 무속 네, 지금 오디오 상태가 조금 좋지 않은 점 양해의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좀 더 이어가 볼까요? 네, 무소속으로 이번에 선거에 나서셨는데요. 네, 순착은 아무래도 이 오디오 음질이 좋지 않아서 다른 지역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네, 자 순창 인터뷰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창으로도 한번 가볼까요? 네, 고창 현장 연결해 주시죠. 네, 고창 굉장히 또 초접전지로 저희가 꼽는 곳이잖아요. 네, 가득 차 있습니다. 자, 심덕서 후보자 선거사무소 보이고 있고요. 자, 유기상 후보자 선거사무소도 보이고 있습니다. 언제쯤 이쪽은 또 인터뷰가 가능할지 또 궁금해지는데요. 네, 고창이요. 지난 선거에서도 새벽까지 결과가 안 나왔던 곳이거든요. 그렇군요. 오늘도 여기서 밤을 새셔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자, 이렇게 지금 이 후보소 현장을 한번 또 저희가 한번 쭉 훑어봤는데요. 저희가 전주시장 또 후보자분이랑 또 연결이 되어 있다고 네,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범기 시장이랑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네, 우범기 후보 사무소의 조수영 기자가 같이 나와 있습니다. 네. 네, 조수영 기자, 네, 인터뷰 예. 진행해 주시죠. 네, 저는 지금 우범기 전주시장 후보 선거사무실에 나와 있습니다. 예, 바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직 투표함 열리진 않았지만 결과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예, 아직 개표 시작인 시점이긴 하지만 저는 위대한 우리 전주 시민의 현명한 선택을 믿습니다. 우범기한테 큰 지지를 보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예, 결과를 낙관하는 분위기가 있는 게 사실이지만 이번 선거 치르시면서 어려웠던 점 있으셨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이번 선거 치르면서 가장 어려웠던 적은 그 예비후보 등록이 대선 때문에 늦어졌을 때 그때 외에는 크게 어려운 적은 없었습니다. 이 당선이 되신다면 전주시 발전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실 계획이신가요? 제가 선거운동 기간 만나본 우리 전주 시민은 전주가 소소하고 작은 변화가 아니라 큰 변화, 대변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제가 시장이 되면 전주를 대변혁시켜 우리 천년 전주의 유상을 반드시 되찾는 기틀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우범기 후보 선거사무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네, 이렇게 전주시장 우범기 후보까지 또 만나봤습니다. 네. 자, 저희가 또 개표소가 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시각 개표소 현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범수 기자. 네, 현장 좀 네 얘기해 주시죠. 네, 전주 화산체육관은 몇 분 사이 상당히 분주해졌습니다. 방금 전 8시 10분 정도부터 테이블별로 순차적으로 개표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전주 완산 지역의 표들이 여기로 집결해 있습니다. 아직 개표 초반이라 실시간 개표율이 공개되진 않은 상태입니다. 밤 9시 무렵부터는 지역별로 개표율이 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시될 전망입니다. 투표함은 이곳 화산체육관 이외에도 도내 15개 개표소에서 열립니다. 오늘 투표는 새벽 6시부터 저녁 7시 반까지 13시간 반 동안 도내 611곳 투표소에서 진행됐습니다. 사전투표까지 합친 누적 투표율은 48.7%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4년 전 지방선거 65.2%와 비교해 16%포인트 정도 감소했고 석 달 전 대선보단 30%포인트가량 투표율이 낮아졌습니다. 도내에서 투표율이 50% 아래로 떨어진 건 지난 2008년 총선 이후 14년 만입니다. 방송사 출구조사가 발표된 이후 각 당과 후보들의 계산이 빨라지고 있는데요.
개표가 시작된 이후 밤 10시쯤 되면 단체장 당선자의 윤곽이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육감 선거는 물론 정읍과 남원, 임실, 장수 등 민주당과 무소속 후보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기초단체장 선거구에선 내일 새벽은 돼야 결과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주 화산체육관에서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네. 네, 한범수 기자 잘 들었습니다. 개표 현황 데이터가 지금 조금 나와 있는 게 있다고 하니까요.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네, 전북지사 선거입니다. 개표 0.1%, 개표 초반입니다. 김관영 후보 85.3%, 조배숙 후보 14.2%입니다. 표차이는 379표입니다. 네, 14.7%입니다. 아, 네, 14.7%군요. 네. 이어서 전북 포천군수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표 4.3% 지금 진행이 되어 있고요. 현재 1위 더불어민주당 심덕서 후보입니다. 49.5%. 2위는 무소속 유기상 후보입니다. 48.4%입니다. 네, 무소속 이호근 후보는 3위 2.1%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장수군수입니다. 관심지죠. 네, 개표 7.7% 진행이 됐습니다. 무소속 장영수 후보 50%로 1위, 더불어민주당 최은식 후보 47.7%로 2위, 무소속 이춘열 후보 2.2%로 3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개표 현황 여기까지 네, 보겠습니다. 개표 현황 짤막하게라도 보여드렸습니다. 자, 저희가 또 격전지 현장도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또 지금 첨단 기술을 활용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랑 연결을 계속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자, 정읍의 이학수 후보. 네, 이학수 후보자님 연결된 거 맞나요? 네,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네네. 자, 일단 스케치를 해보면 이제 이학수 후보자님 나와 계시고요. 네, 우리가 계속해서 또 이야기를 나눴던 분이기도 네. 하죠. 네. 김민영 후보자 선거사무소는 지금 좀 화면이 멈춘 것 같습니다. 자, 고창도 한번 볼까요? 고창도 한번 보여주시죠. 네. 아, 진짜 꽉 차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사람이 많다는 건 굉장히 초접전지다. 초미의 관심사다라는 네. 거겠죠. 아마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상당히 긴장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개표 네. 초반인데도 이렇게 네. 많이 모여 있는 걸 보면요. 예, 정말 관심이 높은 것 같습니다. 네, 유기상 후보 선거사무소에서는 또 손을 굉장히 또 막 흔들어 주시면서 네, 열렬하게 또 지지를 보내주고 계시네요. 자, 이어서 다음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창입니다. 네, 네. 순창입니다. 네. 아까 전에 이제 후보자들 저희가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지금 현재는 후보자 모습은 보이지는 않는 것 같고요. 네. 선거 캠프 관계자들 모습, 순창과 최기한 후보와 최영일 후보 네, 사무소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자, 다시 정읍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이학수 후보자가 또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네요.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할까요? 네, 후보자님 들리시나요? 예, 안녕하세요. 이학수입니다. 네, 자, 굉장히 또 지금 긴장되시는 상황일 것 같아요. 정읍이 여러 가지 또 이슈도 있었고 또 굉장히 또 초미의 관심사인 곳이죠. 격전지인데 어떻게 지금 소감은 또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뭐 그렇게 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아우 정말요? 긴장이 안 드신다고 네. 하시네요. 네. 네, 정읍에서도 또 무소속 예 말씀해 주시죠. 저는 직접 필드에서 선거 운동을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네. 예, 그 우리 시민들의 민심을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진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긴장을 네. 하고 있지 않습니다. 승리를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긴장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네. 얘기해 주셨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난번 선거에서는 또 경선에서 안타깝게 또 미끄러진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안타까워도 하셨고 네, 이번에 그래서 더욱더 결과가 또 기다려지실 텐데요. 네, 최종 결과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저는 무조건 압승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네. 무소속 후보의 도전이 또 만만치는 않은데요. 현장에서 어떻게 느끼십니까? 이제 무소속 후보께서 억울하다고 이렇게 시민들에게 많이 호소를 했었는데요. 처음에는 우리 시민들의 측은지심이 좀 발동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현명한 시민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하실 거라 믿고 있습니다. 네, 이학수 후보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김민영 후보도 시간이 되면 또 연결을 해보도록 하고요. 네. 여기까지 연결하겠습니다. 네.
네, 선거 데이터 한번 또 저희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표 현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개표 초반이기 때문에 네, 전라북도 도지사 개표 지금 0.1% 진행이 되어 있고요. 더불어민주당의 김관영 후보가 현재 1위입니다. 2위 국민의힘 조배숙 후보 네, 14.7%, 김관영 후보 85.3% 득표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또 다음은요. 전북 교육감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개표 0.1% 진행이 됐네요. 네. 천호성 후보 38.5%로 1위, 서거석 후보 31.7%로 2위, 김윤태 후보 29.8%로 3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장수 군수입니다. 개표 11.5% 이뤄졌고요. 자, 현재 1위 더불어민주당 최훈식 후보입니다. 51.2%. 2위는 무소속 장영수 후보 46%입니다. 3위는 무소속 이춘열 후보입니다. 2.8%입니다. 네, 이번에는 고창으로 가봅니다. 개표 4.3% 진행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심덕석 후보 49.5%로 1위로 나타났고요. 무소속 유기상 후보 48.4%로 바짝 뒤를 쫓고 있습니다. 무소속 이호근 후보 2.1%로 3위입니다. 네, 자 이렇게 또 네 개표 현황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저희가 굉장히 또 오늘 첨단 기술 활용해가지고 네. 뭐 우리 시청자분들께 이 선거 사무소 모습도 보여드리고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뭐, 사실 네. 통상 선거 때 저희가 도지사나 교육감을 그렇죠. 연결하는 경우는 네. 있어도 시장 군수까지 이렇게 그렇죠. 연결한 적은 제 기억에도 많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네. 현장 상황 실시간으로 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또 선거를 하는 이제 유권자들 입장에서도 이 시각에 우리 후보들이 뭘 하고 있을까도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데 또 시군수들까지도 한번 단체장들까지도 뭘 하고 있는지 이렇게 볼 수 있어서 굉장히 또 궁금증이 해소되는 시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지역 발전에 책임을 져왔던 주체는 단체장이나 지방 의원이 아닌 바로 유권자였습니다. 옥석을 가려내고자 하는 유권자의 판단이 잘 발휘되었기를 희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서서히 당선 윤곽이 드러날 텐데요. 전주 MBC 개표 방송을 계속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이제 이충은 아나운서에게 바통을 넘기고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아연이었습니다. 네, 선택 2022 전주 MBC 개표 방송 4부는 10시 23분에 계속됩니다.